번째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메소드라고 이렇게 첫번 공연을 끝내고 희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나가면 무대의 조명은 꺼지는 그 장면으로 영화를 마치게 된. 그러나 그 부분은 저한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원이 극 중에서 연극 끝나고 얘기해. 어차피 그때까지 월터로 살겠잖아, 살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세히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무슨 그 쇼케이스의 연극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 공연 날인 겁니다. 앞으로 두달 동안 월터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제가 편집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연극은 시작되었다라는 자막을 한번 썼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좀 너무 정확하기는 한데 아니 관객분들한테 다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제목 메소드를 영화가 끝나면서 넣는 방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넣게 된 거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상업영화에서의 결말치고는 조금 뭐가 덜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그 부분에선 자유로웠던 영화였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희원이란 사람을 화가로 설정했던 이유는 뭐 화실을 보여주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나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같이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뭐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다라는 설정 속에서 희원과 재한은 8년 이상 된 연인이고요. 수없이 헤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전사는 그렇게 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 무슨 뭐 빠졌다 돌아오고 빠졌다 돌아오고 이런 대사라는 것이 꼭 무슨 연극할 때마다 뭐딴 여자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폭력적인 인물이 됐었을 땐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상황의 것들을 때로는 좀 가까이서 지켜보고 아 도저히 나도 너무 힘들어서 멀리서도 지켜보고 아니 그냥 갈 길을 가야 되나 할 때마다 붙잡아준 게 희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예술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모르죠. 그렇게 연극은 시작됐는데 이 연극 끝나고 나서 둘이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보다 더큰 동지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원의 캐릭터는 어찌 보면 조금 절제하고 어찌 보면 뭔가 연민을 많이 표현하는 여성으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윤승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심을 잡아주고 가장 냉정했던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성이란 의존적이지 않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영화들을 보면 그런 인물로서 희원을 그렸던 거지 그걸 어떤 부속물로 쓰거나 혹은 그뭐 장치적으로 쓰거나 하려면 저는 아마 여자 캐릭터를 이 안에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의 답입니다. 네.